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여러분들이 파크에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스쿠터를 구입하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트릭 연습을 많이 못하거나 이러는데 오늘은 땅에서 배워볼 수 있는 간단한 트릭들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감자, 포테이토 친구가 도움을 줄 거고요. 간단하게 트릭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 성공을 하던 못하던 상관이 없고 트릭 모양이랑 어떻게 하는지만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기술은 X라이드. 모양만, 모션은 어떤 거죠? 네, 주행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감자 친구가 이렇게 주행하면서 X자를 만드는 동작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잘하면 X모양을 잘 만들면 X업, 그지? 호핑을 해서 X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처음부터 뭐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기술은 원풋이라는 기술이고요. 한 발만 딱 뻗어서 호핑하면서 한 발만 뻗어지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트릭이니까 연습하기 편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한 발을 할 줄 알면 양발, 두 발을 쓰는 노풋. 양발을 벌려 가지고 타는 노풋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은 마그넷. 마그넷은 스쿠터를 이제 들어 올렸을 때 발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거를 발을 잡아당겨서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연습을 하면 나중에 테일립 공잡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번 감자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간단한 트릭 중에 원핸드. 원핸드는 점프를 홉뛴 상태에서 한 손만 딱 뛰는 이런 동작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인디그랩 연습할 때 손을 뛰는 게 무서운데 이 원핸드 기술을 연습해두면 나중에 인디그랩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핑을 뛴 다음에 그냥 한 손을 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인디 할 때 조금 무서운 게 없어질 거예요. 핸들을 놓는 게 처음에 조금 무서운데, 그리고 요게 바스핀 연습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요 동작과 이어져서 하프바. 하프바는 말 그대로 바스핀이 한 바퀴를 돌리는 건데 하프바는 반만 돌리는 거예요. 반만.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한 바퀴 돌린 친구들은 오히려 하프바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하프바 먼저 연습을 하고 바스핀을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한데 캠플랜트라고, 저렇게 핸들바로 뒷발을 끌어당겨 가지고 고정시키는 이런 트릭이에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뭐 장애물이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탁 잡아당겨서 고정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요게 처음에는 핸들바를 잡아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근데 자꾸 하다보면 짝짝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술은 텍사스 플랜트. 다음 기술은 텍사스 플랜트인데 캠 플랜트와 발이 바뀌어요. 아까는 뒷발이 데크를 잡고 있었으면 텍사스 플랜트는 앞발이 데크를 잡고 뒷발로 땅을 디뎌서 이렇게 하는 트릭입니다. 오케이. 자, 텍사스 플랜트는 외국 프로 선수들도 보면 되게 멋있게 하는 트릭이고요. 조금 처음에는 이게 잡아당기고 박자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딱 발을 디디면서 점프 뛰는, 스쿠터를 잡아당기는 요것만 잘 하면 돼요. 동시에.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그리고 다음 트릭은 레그 스위프. 한쪽 다리를 바로 이렇게 올려서 주행하면서 하는 기술입니다.
잡트릭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들면 감자가 예전에 쇼츠에 올렸던 그 트릭이 되는 겁니다. 그지? 네. 자, 이제 플랫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술은 노핸드 라이드입니다. 노핸드 라이드는 핸들바를 180도 돌린 상태로 앞발은 저 스쿠터 헤드 튜브 넥 쪽에다가 놓고 뒷발은 브레이크 끝쪽에다 놓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처럼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바를 무조건 180도 돌린 다음에 균형을 발바닥으로만 앞뒤 발바닥으로만 균형을 맞춰서 주행을 하면 됩니다. 해봐 이제. 자, 노핸드 라이드. 아,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쉽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감자친구와 함께 땅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잡트릭도 다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파크가 없다고 뭐 기술 할 거 없다고 이렇게 재미없게 지내지 말고 꼭 파크를 가지 않아도 이런 기술들 많이 연습하면 나중에 바스핀이나 뭐 테일립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자와 함께 영상 재밌게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